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지난 2015년 테드 연설에서 빌 게이츠는 바이러스 팬데믹이 온다는 것을 세상에 미리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소름 끼치게도 그의 예언은 이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99년 빌 게이츠는 비즈니스 at the speed of thought, 한국어로는 빌 게이츠,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도에 출간이 됐었죠. 이 책에서는 당시에는 터무니없는 것들을 얘기했었는데요. 황당하게도 그게 거의 다 실현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가격 비교 사이트. 자, 그의 말대로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실현돼 버렸죠. 그것도 모든 업종에서 말이죠. 호텔, 비행기표, 가전제품. 이제는 모든 소비자들은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서 구매합니다. 하지만 1999년에는 없었죠. 두 번째, 스마트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죠. 99년 당시 핸드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거의 없죠. 세 번째, 온라인 결제와 온라인 자금 관리, 그리고 원격 진료. 우리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도 하고요, 자금 관리도 하고, 인터넷 뱅킹, 심지어 주식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원격 진료는 아직 미진하긴 하나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개인 비서와 사물 인터넷. 자, 빌 게이츠 말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요, 집에 있는 에어컨을 켤 수도 있고요, 공기청정기를 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나 KT의 지니,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계에 무엇이든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죠. 이제는 스마트워치로 여러분의 건강도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홈 모니터링. 지금 우리 집에도 그리고 사무실에도 설치되어 있는 이 CCTV가 우리의 아이와 재산을 24시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셜미디어. 자,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오래된 것 같아도요, 2004년에 태어났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그 싸이월드가 1999년에 나왔으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는 빌 게이츠가 알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싸이월드는 정말 메타버스의 원조격이었죠. 역시 한국 분들이 머리가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 일곱 번째, 자동화된 광고 홍보 제한. 요즘 정말 무서울 정도죠. 우리도 모르게 모든 기계에 쿠키라는 것이 설정이 되면, 자, 여행지를 예약을 하면요, 바로 즉시 그 주변에 렌터카, 레스토랑, 호텔 등등이 이런 광고로 메시지가 뜹니다. GPS로도 이제는 아주 자세히 진화되어 있죠. 여러분들 쿠키 아시죠? 여러분들의 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여러분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리고 소비 트렌드를 파악을 해서요,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줍니다.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요즘은 소름이 끼치긴 하는데요, 친구와 대화했었던 제품이 사이트에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말이죠. 여덟 번째, TV를 보면서 관련 상품 사이트와 링크가 되는 거죠. 자, 모든 광고를 보시면 맨 후반부에 관련 웹사이트가 뜹니다. 그래서 요즘은 광고 없는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OTT 스트리밍을 유료로 가입해서 보는 추세가 되어버렸죠. 아홉 번째, 온라인 리크루팅. 99년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헤드헌터의 일자리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링크인을 통해서 구하고 있죠. 자, 열 번째,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자, 99년 책에서는 언급하진 않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빌 게이츠는 2015년 테드 강연에서 이것을 경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현될 일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일이 정말 벌어졌고요, 지금 우리는 2년을 지나서 3년 차로 접어들었죠. 자, 그렇다면 빌 게이츠의 다음 예언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그는 2022년 안에는 이 고통의 시간이 종료가 될 거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일까요? 오미크론 변종의 우려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올해 한 코로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풍풍병으로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한다고 하는군요. 지역사회에서 가끔 발병하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위험 수준은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사무실에서 일할 것인지, 자녀를 축구 경기에 보낼 것인지, 극장에서 영화를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 자신을 둘러싼 백신 음모론이 관리가 되지 않는 각종 소셜미디어 때문에 사람들이 백신을 신뢰하지 않아서 코로나의 치료가 더뎌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음모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테드 강연에서 빌 게이츠는 향후 몇십 년 안에 천만 명 이상을 사망하게 할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을 두고 음모론자들은 게이츠가 지구에 거주하는 인구 수를 줄이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유출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의심하는 이게 바로 그의 음모론이었는데요. 자, 빌 게이츠는 이 음모론에 정면으로 맞서서 음모론이 아님을 증명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 2월 8일 다음 팬데믹을 방지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책을 집필하는 중이고요. 오는 5월 초에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떠한 음모론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저는 주장보다는 팩트를, 그리고 카더라보다는 숫자와 데이터가 보여주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5월 초에 출간될 빌 게이츠의 책을 읽고요. 저의 의견과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